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의 권오석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계시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개념적 설계. 그 다음 두 번째는 논리적 설계. 그리고 물리적 설계. 자,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서로 약속한 모델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ER 모델. 자, ER 모델을 다른 말로 개체 관계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논리적 설계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관계형.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 그리고 계층형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 자,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을 다른 말로 망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층형과 이제 네트워크형은 키워드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관계형이 중요하죠. 관계형. 실기 때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관계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기본키라든지, 뭐, 외래키라는 게 있어요. 외래키. 이런 키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무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결성. 자, 무결성에는 개체 무결성이 있고요. 그다음 도메인 무결성. 또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데이터 모델. 자, 관계 데이터 모델 위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서 관계 데이터 모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형이 있고요. 계층형, 네트워크형이 있죠. 자, 관계형은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개체를 표현을 할때 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렇게. 자, 우리가 학생 개체가 있고, 그다음 과목 개체가 있잖아요. 자, 그럼 학생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과목도 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관계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다른 말로 테이블이다. 구조가 테이블이다. 또 구조를 뭐 릴레이션이다.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키를 이용해서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 자, 기본 키라든지 외래 키를 이용해서 관계를 표현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으면요. 수강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체라든지 속성 같은 것들은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수강이란 관계를 표현할 때는 이제 키를 이용을 해야 돼요. 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1대1, 1대다, 다대다의 관계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언어가 SQL이에요. 자, SQL은 여섯 번째 강의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형이 계층형과 네트워크형에 비해서 현재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형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리 구조예요. 트리. 자, 족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족보. 자, 부모가 있고, 그 다음 자식이 있고, 또그 자식이 또 부모가 돼서 또 자식이 있죠. 자, 이런 족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층형은 부모 자식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모 자식 관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계층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특징은 사이클이 허용되지 않아요. 사이클. 자, 네트워크형을 보시면은 이것은 사이클이 존재를 합니다. 사이클이 존재해요. 그래서 계층형에서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면은 네트워크형이 되는 겁니다. 자, 트리 구조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죠. 사이클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층형은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고, 계층형에서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때를 우리는 네트워크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체 삭제 시 연쇄 삭제가 발생을 한다. 자, 근로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없어지니까 자식도 연쇄적으로 삭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탐색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탐색기에서 상위 폴더를 지우게 되면은 그 폴더 내에 있는 폴더들도 같이 지워지죠. 자,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오. 자, 네트워크형은
다른 말로 이제 그래프다, 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오너 멤버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호용이 되고요. 상하위 개체가 복수, 서로서로 이제 복수 대응이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관계형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계층형과 네트워크형은 다대다를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네트워크형하고 계층형은 다대다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형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층형에서 이런 이제 하나하나 개체들을 뭐 노드, 레코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는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이렇게 링크로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표에 나와 있는 특징이라든지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특히 계층형에서 부모 자식 관계다라는 것을,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도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 구조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과정에서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잖아요. 그죠? 자, 그 전에 요구 분석을 하죠. 요구 분석. 자, 요구 분석한 그 결과를 가지고 개념적 설계를 하는데, 개념적 설계를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ER 모델. 개체 관계도죠. 그래서 개체 관계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개체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ER 모델을 요렇게 논리적 설계로 하게 되면은, 논리적 설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계형을 가장 많이 쓰더라.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개체라든지 속성을 이렇게 표 형식으로, 릴레이션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표현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관계를 지금 표현을 못했죠. 그래서 관계를 표현하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키 그리고 외래 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 테이블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위 테이블이다라고 봤을 때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 여기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 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기본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위 테이블은 기본 키를 하위 테이블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속성을 우리는 foreign 키, 외래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 개념을 이용을 해서 관계를 표현을 해줘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별 표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학생 지금 릴레이션 있죠. 개체, 뭐 엔티티, 릴레이션, 테이블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통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학번이란 속성, 이름이란 속성, 주소란 속성, 성별이란 속성 있죠. 자, 그 속성을 다른 말로 열이다, 뭐 컬럼이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속성들 중에서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기사 퍼스트에 회원 가입하게 되면은 I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그런 속성을 기본 키라고 얘기합니다. 뭐 주키, 주식별자, 뭐 프라이머리 키 다 같은 설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튜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튜플은 이런 실제 값들을 튜플이라고 얘기해요. 행, 열과 행이 있으면은 행을 튜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 릴레이션 스키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키마가 뭡니까? 틀, 구조죠, 구조. 자, 릴레이션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속성들. 요것을 우리는 릴레이션 스키마다. 다른 말로 릴레이션 스킴이다. 또는 릴레이션 내연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릴레이션 인스턴스. 인스턴스는 실제 값들을 얘기하죠. 실제 값들. 뭐가 되겠습니까? 요런 것들. 요게 이제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릴레이션 외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튜플들의 집합을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타 용어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은 한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의 범위,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성별이라는 속성에서 값들의 집합, 도메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죠. 이게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차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차수를 디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디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수, 속성의 수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선 차수가 4가 돼요.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3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튜플이라든지 뭐 차수라든지 카디널리티 이런 것들이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튜플은 t를 생각하십시오. t. t 먼저 가로. 그죠? 가로를 먼저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의 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튜플은 그다음 차수, 디그리. 디그리는 d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죠? 예, 속성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는 키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키역. 가로죠. 그래서 튜플들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널은 해당 없다라는 그런 특수한 데이터의 값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는데 필수 입력 사항이 있고요. 선택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할 때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하지만은 취미 같은 경우에는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입력하지 않은 요 지금 현재 상태 이것을 null이라고 얘기합니다. null.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해당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정보 부재 없단 얘기예요. 자, 이런 뜻의 특수한 데이터 값을 우리는 널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데이터가 없죠. 그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기억 공간 컴퓨터 내에 저장이 될 때는 특수한 값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공간은 차지해요. 값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백이란 뜻이 아니고요. 0이란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백이다 혹은 0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틀렸습니다. 공백도 아니고요. 숫자 0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이 없다, 정보가 없다 라는 특수한 데이터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릴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릴레이션의 특징. 자, 릴레이션은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자,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자, 보십시오. 자, 현재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릴레이션이 있는데, 자, A00이라는 튜플이 있죠. 자, A002라는 튜플이 있습니다. 자, A003이라는 튜플이 있는데 중복됩니까? 모두 다르죠. 만일 같다면은 A001 해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또다시 회원가입을 똑같은 아이디로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튜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런 중복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그 다음 튜플들은 순서에 무관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A001 해서 이 값이 첫 번째 지금 존재하지만은 뭐 세 번째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튜플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정보를,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뭐 대구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튜플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자, 릴레이션 스키마를 구성하는 속성들도 순서에 무관하다. 자, 속성도 순서에 무관하다. 자, 여기서 학번이라는 그 속성이 위치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 된다. 자, 속성 이름이 학번이라는 이름이 존재를 하는데 또 다른 속성을 학번이라고 줄 수는 없어요.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대신 속성의 값은 동일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값은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기사 퍼스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요. 교재를 신청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재 1, 교재 2, 교재 3. 자, A001이란 사람은 교재를 신청할 때 실기를 먼저 신청했어요. 정보처리 실기. 그 다음 정보처리 필기 신청하고요. 그 다음 사무자동화 필기를 신청했습니다. 자, A002라는 사람은 정보처리 필기 먼저 신청하고요. 그 다음 실기 신청하고요. 사무자동화 필기 신청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재 1이라는 속성 이름값이 실기 필기죠. 자, 교재 2라는 속성값도 결과적으로 어때요? 실기 필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속성의 값은 같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속성 이름은 달라야 된다. 자, 6번이 중요합니다. 자, 속성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구성된다. 원자값.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죠. 자, 남자라는 값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겠죠. 자, 이 값을 쪼갤 수 있습니까? 남자라는 것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죠. 자, 이것을 원자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은 원자값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해서 속성값은 분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다중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틀렸어요. 자, 다중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 A001이 남녀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속성. 자, 이런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키라고 한다. 키. 자, 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릴레이션에서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을 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자, 학번을 알게 되면은 어때요?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학교에 똑같은 학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또 학번하고 이름 어때요? 학번하고 이름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죠.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잖아요. 또 학번 이름 주소 어때요? 자,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에 전화를 주셨을 때 학번 이름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은 전화 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여러 튜플들 중에서 여러분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자, 학번 슈퍼키 되고요. 학번 이름 슈퍼키, 학번 주소 슈퍼키, 학번 이름 주소 주민번호 뭐 이거 다 합쳐서 다 이제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름. 이거 슈퍼키 안 되죠. 왜? 키가 안 됩니다. 이거는 키 자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주소도 마찬가지죠. 자,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아이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복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키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만든 집합을 슈퍼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학번. 학번은 더 이상 중복될 수 없죠. 그다음 주민번호. 중복될 수 없죠, 그죠? 이런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속성을 슈퍼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자, 학번, 슈퍼키 맞습니다. 학번하고 주소 합쳐서 슈퍼키. 그 다음 학번, 주소, 그 다음 이름 다 슈퍼키. 그 다음 학번, 이름, 슈퍼키. 자, 학번,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공 합쳐서 슈퍼키. 자,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슈퍼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슈퍼키가 학번하고 주민번호만 포함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슈퍼키로 인정이 될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후보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후보키는 최소의 슈퍼키를 후보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의 슈퍼키. 자, 슈퍼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최소의 슈퍼키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학번만 있으면은 어떻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죠. 또 주민번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식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후보키가 학번, 주민번호. 자, 이두 가지가 후보키가 되는 겁니다. 슈퍼키는 이 후보키 값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집합, 모든 속성의 집합을 슈퍼키라고 얘기를 하고, 후보키는 슈퍼키 중에서 최소의 슈퍼키. 학번만 알면 여러분들 누군지 알수 있죠. 주민번호만 알면 여러분들 누군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키가 무엇이냐? 자,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를 후보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학번도 후보키에, 자, 주민번호 후보키인데, 자, 이둘 중에서 기본키를 무엇으로 정의를 할 거냐? 기본키는 우리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키를 반드시 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번을 기본키로 정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학번이 주민번호보다는 자리수가 작잖아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을 할때 기본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에 전화를 주시면은 주로 아이디를 묻지 주민번호는 잘안 묻죠. 왜?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자리수가 일단 길고요, 숫자가 겹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주민번호 그 아이디를 묻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키는 어떤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자, 그 기본키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널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디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 중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할때 아이디는 중복 체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데이터가 저장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아이디 입력하지 않고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회원 관리 그 릴레이션에서 아이디가 기본키예요. 기본키이기 때문에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널 값을 가지게 되면 회원 가입을 못하는 거죠. 아예 그 회원 가입을 할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장하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되지 않고 널 값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중복해서 아이디 똑같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에 전화를 줬을 때, 아이디가 A001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자, 또는 널 값을 가진다. 아이디가 발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디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키는 중요해요. 자, 그다음 대체키. 대체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속성들이다. 자, 학번 외래키, 학번 후보키, 주인번호 후보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학번을 기본키라고 정의를 했으면은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은 것은 대체키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외래키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키가 슈퍼키가 있고, 슈퍼키 중에서 최소의 슈퍼키가 후보키가 되고, 후보키에서 선택받은 것이 기본키가 되고, 남은 것이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대체, 그죠? 자, 무결성, 그리고 기본키, 외래키. 자, 이런 개념 설명을, 자,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적관리 테이블이 존재를 하는데, 자, 성적관리 테이블을 보시면은, 자, K001이란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되고, 핸드폰 번호, 주소,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한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 교수가 누군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비워져 있죠? 이게 뭡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널입니다, 널. 이게 널이에요. 이것을 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할때 이런 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널 값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널 값을 이제 없애는 이유가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을 해요. 기억 공간에 낭비. 실제 값은 입력받지 않았지만은 기억 공간에는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수한 값이. 그래서 이런 널 값을 없애줘야 됩니다. 어떻게 없앨 거냐? 분리하면 돼요. 테이블을 분리해 보십시오. 요렇게. 그래서 학번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를 가지고 하나의 릴레이션을 만들어 주고요. 선택 과목 담당 교수 성적을 가지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널이 있습니까? 널이 없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는 정규화라고 얘기해요. 정규화. 자,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하는 이런 널 값들 없애기 위해서 정규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우리는 쉽게 뭐 테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정규화는 이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이제 분리하고 난 뒤에, 릴레이션을 분리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세요. 자, 원 데이터, 원 테이블에서는 K001이라는 사람이, 담당 교수가 누군지 알수 있죠?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알수 있죠?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의 튜플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테이블 간에 관계 형성이 안돼 있어요. 자, K001이라는 사람이, 자, 자료 구조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컴퓨터 구조인지 알수 있습니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는 K002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 K002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빠져서 그러냐 하면은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관계 형성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기본 키, 외래 키로 정의를 하면 돼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학번이라는 속성이, 새로운 속성이 만들어졌죠. 성적 관리 테이블에서. 자, 이게 외래 키가 되는 거예요. 외래 키. 외래 키. 자, 학번이라는 것이 학생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외래 키는 요게 이제 기본 키가 되는데, 자, 기본 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학번을 기본 키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 관리 테이블, 자, 이것을 상위 테이블이다. 성적 관리 테이블을 하위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상위 테이블에는 기본 키를 요렇게 정의해서 새롭게 속성으로 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외래 키가 되면서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의미가 원래 있던 데이터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K001 쭉 찾아가 보십시오. 여기 있네요. 자료 구조 박세리 A 맞습니까? 자, 그다음 K002 여기 있네요. 그죠? 자, K005 여기 있네요. 그죠? 서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상위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전이한다. 자,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상위 테이블에는 학번이라는 기본 키를 가지고 이것을 하위 테이블에서 포린 키, 외래 키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무결성 원칙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결성이 뭡니까? 무결성.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죠. 자, 이것을 지켜야만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성이.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 키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K001은 상위 테이블에 보니까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기본 키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K002도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K005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006이라고 해서 여기에 값을 넣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없단 얘기예요. 왜? 왜 그래요? 자, K006은 학번이면서 학번은 외래 키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 테이블에 K006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얘기예요.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자, K001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담당 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K006이라고 데이터를 못 넣는다. 그게 참조 무결성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 키 값을 가질 수 없다. 자, K006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근데 K004는 가질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왜? 자, K004 찾아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죠?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번이라는 이 외래 키가 K004 그리고 K003 이런 값들은 가질 수 있는데, 근본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데, K006 뭐 K007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상위 테이블이 없는 기본 키에 없는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참조 무결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학생 그 아, 어, 회원 테이블이 있으면은 회원 테이블, 그다음 과목 교재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교재 테이블. 자, 여러분들 아이디를 발급받아야만 교재를 신청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분명히 그 아이디가 존재해야만 그 아이디를 입력받고 교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A001이다. 그러면 A001 값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교재를 입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이 있어야만 하위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값들이. 근본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자, 개체 무결성은 한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 값도 널 값이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 자, 기본 키는 널 값이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개체 무결성이에요. 자, 개체 무결성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개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기본 키가 학번이죠. 학번입니다. 자, 그런데 학번을 K001이 있는데 K001이라고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단 얘기예요. 기본 키 성질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다음 널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단 얘기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도 회원 가입을 할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것을 개체 무기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에 나올 때는 기본 키가 널이거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그게 무슨 무기결성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기본 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개체 무기결성을 생각하셔야 되고, 외래 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참조 무기결성을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무기결성 원칙을 지켜야만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디 이중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도메인 무기결성은 각 속성 값은 반드시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 만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성적이 A, B, C, D, 뭐 아니면 E까지 있다, 뭐 F까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값 외에 다른 값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되죠.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성적은 도메인이 A에서 F까지가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이제 성적 관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니까 뭐 Q라고 입력을 했어요. 입력이 되겠습니까? 입력이 안 돼요. 왜? 도메인 무기결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조 무기결성, 개체 무기결성, 도메인 무기결성 이런 원칙을 두는 이유가 항상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 조건을 둔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만 항상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여러분도 꼭 풀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본 키, 이를 참조하는 외래 키, 상위 테이블이 있고, 자, 하위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상위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하위 테이블에 있는 포린 키. 자, 포린 키, 외래 키는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참조하죠. 자, 이렇게 참조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죠. 릴레이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애트리뷰트 사이, 자, 애트리뷰트 속성이죠. 속성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ID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으면은 자,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 틀렸죠. 자, 개체 집합에 대한 속성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개체를 노드로 표현하고 개체 집합들 사이에서 관계를 링크로 연결하는 트리 형태,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트리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계층형. 자, 계층 데이터 모델에서 두 레코드 간에 직접 표현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직접 표현을 못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대다. 전체적인 구조가 트리 형태 뭐가 되겠습니까? 계층형.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층형 모델은 다대다의 관계에 표현이 쉽다, 안 되죠. 7번,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계층형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를 계층적 그래프 구조는 뭡니까? 네트워크죠. 계층형 데이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코드 타입들 간에 사이클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트워크죠. 데이터 모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오너 멤버 관계 맞죠, 그죠? 자, 근데 트리 구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표현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며 1대 다의 관계에 연관된 레코드 타입들을 각각 오너 멤버라고 한다. 이들의 관계를 오너 멤버 관계라고 일컫는 데이터 모델이 뭐냐? 뭐 힌트 다 나왔네요, 그죠? 그래프만 보신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키. 자, 널 값을 가지더라도 모든 튜플을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 키가 된다. 이거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 키는 널 값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도 회원 가입을 할때 아이디 값을 무조건 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상위 하나의 레코드에 대하여 하위의 레코드가 복수 대형 뭐가 되겠습니까? 복수 대형. 망 구조, 네트워크 구조. 한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 값도 널 값이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제약 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개체 무결성. 자, 기본키 나오면 일단 개체 무결성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를 가질 수 없다. 자,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으면은 하위에 있는 외래키는 상위에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참조 무결성이 답이 되겠죠. 외래키. 자, 15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는 값으로서 해당 사항 없다. 자, 정보 부재다. 특수한 데이터 값이다. 뭐가 되겠습니까? 널 값. 자, 어떤 릴레이션 R1의 기본 키의 값들과 일치함을 요구하는 다른 릴레이션 R2의 한 속성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거죠. 자, 이게 R1. 이게 R2예요. 자, R2의 기본 키. 자, 이것을 기본 키, primary key. 자, 이 값과 일치함을 요구하는 다른 릴레이션 R2의 속성. 자, 이 값하고 같아야 돼요. 뭐가 되겠습니까? foreign key죠. foreign key.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외래 키. 17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튜플, T 생각하셔야겠죠. T, T. 테이블에서 열에 해당된다. 행, 열. 열은 아니죠. 열은 속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모형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의 행을 구하는 애트리뷰트 값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거,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얼핏 보기에는, 애트리뷰트 값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테이블에 행을 구하는 애트리뷰트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이때의 속성의 값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튜플이 되는 거예요. 튜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원자값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원자값들,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이제 원자값이겠죠. 그래서 속성의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메인.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튜플의 수, 뭐라고 했습니까? 카디널리티. 기억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21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데이터를 정의하고 조작하며 제어하는 것이다. 정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특성을 정의할 때는 데이터 모델에 따라 명세하고 정의한다. 데이터 모델 중에서 캡슐화, 상소, 다형성, 자 이런 개념을 가지는 데이터 모델이 무엇이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데이터 모델에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 그때 키워드가 캡슐화, 상소, 다형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 다른 과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일단 생략을 하고요. 키워드만 기억을 하십시오. 캡슐화, 상속, 다형성과 관련 있는 데이터 모델은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이다. 자, 됐습니까?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